오늘은 이제 이어서 2019년도 1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자, 1번. 약관설명 의무 위반 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 이거 아니고요. 2번.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하나요? 그 증권 내용에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수 있도록 한 조항. 자, 이것도 허용된 건 아니고요. 자, 3번.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약 해지가 됐고 환급금도 받았고 그런 경우지만 아 계약 부활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해지 환급금을 다시 반환을 하는 거죠. 아 해지 환급금을 제가 받았는데 반환할게요. 그리고 이자까지 해서 돌려드릴 테니까 계약 부활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아 제가 보험료 미납된 보험료를 반환할게요. 아 제가 낼게요. 그리고 계약 부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다만 최초 보험료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 그래서 한번더 들어가 있네요. 4번 볼게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자, 이거는 허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손해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거죠. 자,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 요거 지금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증권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작성년월일이 들어가야 된다. 요거 단골이고요. 보시면 됩니다. 3번.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배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실된 피보험자 얻을 이익. 그러니까 이걸로 A라는 물건으로 원래 생산을 시켜서 내가 뭐를 더 받, 돈을 한 100만 원더벌수 있었는데 이 100만 원도 주세요라는 얘기를 서로 약정해서 합의를 본게 아니라면은 돈을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 계약의 체결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옳지 않은 게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 수시로 교체된 게 아니라 수시로 사용된이라면은 맞는 말이에요. 만일에 사용된이라고 하면 맞는데, 교체된 경우라고 하면은 그 물건이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치사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시고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번. 초과보험 볼게요. 초과보험에 대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보험 중요하고요. 자,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의 목적에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말한다. 자, 이게 초과보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험 금액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 가액을 초과한 것이 초과보험이다. 정리하면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을 펜이 안 나오네. 보험 가액을 초과를 한 경우가 초과 보험이다라는 정의 꼭 외워주시고요. 2번 볼게요. 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초과 보험의 내용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14번은 꼭 외워주세요. 초과보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자, 이거는 장래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급한 그 즉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사기를 당했으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야, 돈다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비단 초과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보험 내용 꼭 외워주시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기평가 보험과 미평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체결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 맞는 내용이 아니죠. 틀린 내용이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했을 때는 보험 계약 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2차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꼭 같이 외워주시고요. 자, 2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데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어쨌든 사고 발생 시 가액이 보험 가액이 된다라는 개념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액을 정하지 않았거나 가액을 정했을 때둘다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액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한 가액대로 원래는 보상을 해주겠지만, 초과를 했을 때는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보상을 해준다. 라는 보험 가액으로 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할 때에는 그 가액은 계약 체결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게 아니고, 마찬가지. 사고죠.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입니다. 4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할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 다르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보험 가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보죠. 근데 여기서는 정한 것으로 본다. 자, 이런 굉장히 치사하고 야비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같은 내용이지만 추정하는 것과 정하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왜냐, 우리는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보험이익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을 있을 것을 요구한다. 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법이라서 그냥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도 볼게요. 상법은 피보험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자, 요거 핵심 내용입니다. 요거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수선이 압류되어 있을 경우 경제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수 없다. 당연하겠죠? 밀수선인데 보험을 해줄 필요가 없죠. 자, 4번.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골라서 이건 무조건 외우면 되는 부분이네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기출문제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70~80%는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먼저 볼게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해 생긴 때 위험을 담보하는 것. 자, 요거는 일단은 맞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자,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2번.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유일합니다, 이게.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없으면은 원래는 개시가 안 되는데 서로 다른 약정을 했어요. 만일 합의를 봤으면은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디귿. 사고 발생 전 이미 해지 시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많이 듭니다. 원래는 그 전에 반환 이제 해지를 하면은 미경과 보험료를 이제 보험 대출 계약 이율로 계산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아,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제 서로 합의해서 해결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볼게요.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둘이 합의를 본다고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은, 니은, 디귿은 가능하다. 최초 보험료 가능하고 전쟁, 그리고 미경과 보험료 반환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답을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같이 꼭 외워주실 부분이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만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초과하지 않아도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A, B, C, D라는 보험을 다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고, 보험가액, 이 보험가액의 총액이, 너무 현저하게 초과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복보험 보험가액의 초과랑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면 초과한 경우에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2번 볼게요.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한 수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 요거 일단은 맞는 내용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제가 A라는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3개의 보험을 들었어요. 3개의 보험.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는 각 보험자한테 내용을 얘기해 줘야 돼요. 1번 보험자는 나 이런 거 들었어요. 2번한테도 저 이런 내용으로 들었어요. 3번한테도 저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중복보험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통지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겠죠. 정답이 2번 될 거고요. 3번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제가 뭐, 여기다 아까 들었던 1번 보험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다른 보험자들과는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다 개별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4번 보시면은 보험자는 보험가액 한도에 연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다 개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번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네요. 자, 그럼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맞은 것은 땡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는 보험자는 땡땡의 땡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땡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 보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빠르게 정답 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액의 일부를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큰 틀을 보험 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보험금이 책정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외워주셔야 되지만, 보험 가액으로 보통 이제 비율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자, 1번.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후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되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도자기가 하나 있어요. 도자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요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깨졌는데 10%가 제 과실이 나왔어요. 내 과실. 근데 제가 이거를 안 고쳤어요. 그냥 나도 안 고칠래 이러고 그냥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은 이제 사고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자가 죄송합니다. 보험자가 좀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런 도자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90%를 보상받기로 했습니다. 보상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냥 발로 차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 나머지 있는 게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아이, 그 보상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보험회사에 얘기를 했어요. 보험회사가, 그 도자기 이미 깨져, 발로 차서 깨졌네요? 저희가 보상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도 저희 90% 저희가 잘못 보상해드리기로 했었으니까, 90% 보상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내용이 요 1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은 약정이 있는데 이득금지 원칙상 신품 가격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기준과는 상관이 없고요. 피해액이 오히려 더 관련이 되겠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산정은 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번은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1번 다음 과로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자, 보험 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을 양도한 데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요거 일단은 뭐 당연히 맞는 내용이에요. 상법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제1항의 경우 보험의 목적의 과로는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걸 누가 통지하여야 되냐? 이건데 우리가 양도했어요, 양수했어요라고 둘다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둘다 저는 양도했어요, 양수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2번 볼게요. 손해 방지 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손해 방지 의무가 뭐냐? 제가 A에 대한 물건에 손해 보험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자인 A도 여기, 계약자도 A가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옳은 것이니까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피보험자랑 보험계약자는 보통 한 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손해 방지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 이를 부담한다. 그렇지 않고요. 보험자는 이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 이거 손해 방지하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런 금액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험자가 그것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 돼요. 틀린 내용이고요. 한번, 상법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 방지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다. 자,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담한다. 라고 돼 있죠. 2번이랑, 4번이랑 같은 내용이네요. 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23번 볼게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는 보험자 대위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거는 이해를 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정답 먼저 볼게요.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은, 그 가족의 과실로 이날 발생했을 경우에도 취득을 할수 없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호한다. 내 가족은 안 돼. 가족 보호를 해준다라는 개념 하나만 보험자 대위에서 잡고 계셔도, 맞추실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손해가 제3자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자, 손해가 생겨서 보험자는 어쨌든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줬죠. 그러면은 보험자는 돈이 어디서 났어요? 보험료에서 나지만 근데 제3자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 제3자에 대한 또는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이제 아,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내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거꾸로 된다라는 거죠. 보험자 대위가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렵게 조금 풀어놓은 거예요. 2번 보면서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쉽지가 않네요. 자,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제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어요.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700만 원 먼저 줬어요. 그럼 300만 원 어치가 남았죠? 그러면은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있겠죠? 피보험자. 그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뭐 제가 어느 정도 요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뭐 자료 좀 주세요. 뭐 필요한 것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보험자 대위다. 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바뀐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4번 볼게요.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괜히 오버하지 마라. 약간 그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보험자가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보험료를 못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상법은 어떻게 규정을 했냐 이거죠. 자, 1번. 보장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 후그 지급 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자는 잔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복잡지 않나요? 자, 2번. 그 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자, 먼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제가 보험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보험료가 한 40만 원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은 40만 원을 제외하고 그냥 보험료 너안낸거 있으니까 960만 원만 줄게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2번 되는 거고요. 3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면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지급기일이 보험료 지급일이 도래하든 안 하든 소급해서 안 냈었던 거다 해가지고 공제를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4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상법은 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화재보험. 일단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일단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시험 범위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번은, 굳이 풀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보험은 공부할 게딱한 개밖에 없어요, 대신. 일단 정답 먼저 봐야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험계약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자, 기재사항이고요. 화재보험증권에는 뭘 기재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출에서 담을 수 있는 한계가 뭐 보이는 문제긴 한데, 먼저 건물, 화재보험에서 건물을 했으면은 소재지 구조 용도를 기재해야 되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존치한 장소, 상태의 용도를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보험 가액을 정했을 때는 그 가액을 화재증권에 기재해야 되고요.
보험 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는 상호 화재보험증권의 기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 꼭 시험에 늘100%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2019년도 이제 손해평가상 1차 기출 문제 중에서도 상법을 제가 한번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출 문제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보기도 함께 외우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